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여신과의 김혜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쇼케이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에 쇼케이스에 사용된 모든 음원들은 저희 프로듀싱과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델 친구들의 패션쇼 음악을 만든 친구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6살 전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17살 이혜신입니다. 저는 17살 박종훈입니다. 저는 16살 최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들어볼 곡 중에 포커스라는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포커스라는 곡이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작업한 포커스라는 곡은 BPM 126의 하우스 곡으로 모델들이 워킹할 때 더 주목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아, 그럼 포즈라는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작업한 포즈라는 곡은요, 하우스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한 BPM 126의 곡입니다. 이 곡들에서 각자 어떤 파트를 담당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포스라는 곡에서 A파트 스케치 담당을 했습니다. 네, 저는 A파트의 스케치에 같이 참여하고 B파트를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A파트의 마무리를 담당했고요. 포커스라는 곡에는 전체적인 스케치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2차적으로 사운드 디자인과 FX를 담당했습니다. 포즈라는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1차로 스케치를 조은이와 우진이와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각자 집으로 가서 서로 만든 곡을 가지고 제가 다 취합해서 만들어서 조은이에게 보냈고요. 그래서 조은이가 그 곡을 가지고 사운드도 이것저것 추가를 하고 깔끔하게 소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다시 줬고, 저는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추가해야 할 사운드를 더 만들어서 1분 남짓한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들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 레퍼런스 곡을 주셨을 때 되게 하우스를 잘하는 장르가 아니어서 어려웠었는데, 레퍼런스 곡을 참고하면서 곡을 쓰니까 좀 결과물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모델 워킹 음악을 작업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SM에 들어오고 나서 모델 워킹 음악도 작업해볼 수 있고 팀원들이랑 공동 작업도 해볼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SMU 모델 컨셉은 스트릿 컨셉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이전에 작업했던 핸드 사운드의 곡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실제 쇼가 기획될 때 컨셉이 바뀜에 따라서 곡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